오늘 로컬 뉴스 2024년도 4월 16일자 기사네요. 1도 망언, 독도는 일본 땅, 한국 즉각 철회하라 라는 기사입니다. 일 외교청서 한 대법원 징용 판결도 수용 못해. 한 정부 부당한 영유권 주장 되풀이 단호히 대응. 우리 한국에서는 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단호히 대응하겠다. 그런 기사예요.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거듭 이어나갔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열린 각의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외교 청서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일본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제 윤 정부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뭐 서로 부품을 갖다 주지 않아서 기업들이 문을 닫게 만들고 여러 가지 뭐 한국도 불매 운동하고 뭐두 나라가 아주 저기 평행선을 이루고 서로 대립돼 있었죠. 그러나 한일 문제는 서로 대립되면 안 되는 저 국제적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대립해서는 안 되는 관계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일본의 잘못이 크죠. 2차 대전 때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여러 가지 한국에 많은 악을 가해왔던 일본 입장에서는 독일처럼 신사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분노가 치밀고 국민적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정부도 국민의 정서를 반영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죠. 제3차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점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민간 기여로 마련한 재단으로 소송에 의해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이 그냥 민간 기업에서 포스코에서 나온 돈과 그런 걸로 해주겠다고 윤 정부가 이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양보를 한 거죠.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에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표현하며 한국의 중요성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정부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 되풀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이처럼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은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 하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일본은 일본 강점기 때 한국 땅 간도를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위한 미국 및 유럽을 공격하기 위해서 발판으로서 한국 간도 땅을 중국의 안동성 철도 부설권과 맞바꿨어요. 한국의 승인도 없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한국은 아무 소리도 할수 없었죠. 그래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병창기지로 사용한 거죠. 그게 지금 간도 땅이 한국 땅이 중국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 간도 땅이 무너지니까 지금 백두산 경계선이 무너져가지고 백두산 절반이 백두산 천지가 저쪽 서해안 서쪽으로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간도 땅이 우리 땅이란 것을 우리가 일본이 안동선 저 중국의 안동선 철도권과 간도 땅을 맞바꾸지 않았으면은 간도 땅도 우리 한국 땅인가 동시에 지금 북한이 중국이 저기 저 백두산 경계비가 있는 데 쪽으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압력 저기 에시그
백두산 그 백록담 절반이 저 중국 땅이라고 지금 요새 돼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것은 전부 이 일본이 간도 땅을 갖다가 중국과 맞바꿔 먹으면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 땅을 찾아야 백두산도 제대로 백두산 경계선 그쪽에 우리 지도에 나와 있는 거 그것마저도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 땅은 일본 자기 땅처럼 중국에 주고 미국 진주만 공격기 그 발판으로 그 간도 땅을 주고 안덕성 철도 중국의 안덕성 철도 부설권을 갖다가 맞바꾸고 거기다 평창 기지를 만든 거죠. 이 당시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왕릉이 파헤쳐지고 수많은 문화재가 도굴되고 일본으로 실려가고 기름진 한국 쌀은 일본으로 실려가고 한국인은 초국먹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농사진 걸 전부 뭐 기름진 한국에 기름진 저기 쌀은 전부 다 일본이 몰수해서 가져가고 한국인들은 이제 농사진 걸다 뺏기니까 그 초국먹비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살았어요. 그 기름진 한국 쌀은 전부 일본으로 실어가고. 참, 일본은 전쟁 중에 총알이 떨어지자 한국인들의 밥상이 모두 유기그릇인 걸 알고 노쇠로 된 유기그릇을 먹었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의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까지 몰수해 갔습니다.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제기까지 다 노쇠로 돼 있어 아름답고 아주 잘 만들어진 제기까지 다 총알 만들려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의 밥상과 숟가락과 젓가락과 저기 그 제기까지 다 몰수에 가서 강제로 다 뺏어갔는데 한국인의 어린 소녀들을 군 위안부로 다 강제로 뺏기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뭐 위안부를 갖다가 자기들 강제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창녀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국인의 쌀도 농사진 쌀도 뺏어가고 밥그릇 숟가락까지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까지 뺏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못 뺏어갔겠습니까? 먹고 있는 밥그릇 숟가락까지 총알 맞는다고 일본인이 뺏어갔는데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게 말이 안된 이유가 한국은 역사적으로 남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일본은 그 임진왜란부터 아주 수천 년 우리 한국을 넘나들며 뺏어가고 노략질하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기록이 수도 없지만 우리 한국은 일본을 공격한 적이 없고 뺏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 독도는 우리 한국인이 지금 점거하고 지금 살고 있죠,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책만 아니라 해외에 나와 있는 고서가 전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국 땅이라고 다 기록돼 있는 것이 지금 있는데 이렇게 억지짓을 해서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분쟁 지역으로 만들면은 그 서로 이제 양보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하려고 지금 일본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일본은 독도에 긁어 부스럼을 내서 국제 분쟁 지역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왜 내가 자꾸 남북이 통일되고 남북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주장하냐 하면은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남북 전쟁이라기보다 한국과 중국의 전쟁이나 한국과 러시아 전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요. 오히려 미국의 주도권 아래 한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독도나 이런 땅 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남북이 통일돼야 되고 같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이 안 되더라도 남북이 서로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이 백두산 문제도 지금 북한에 속해 있는 건데 지금 다 뺏기고 앉아 있잖아요. 일본으로 인해서 간도 땅이 중국하고 맞바꾸면서 그 간도하고 면에 있는 백두산 경계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노컷 뉴스에서 2024년도 4월 16일자 기사, 일또 망언, 독도는 일본 땅, 한국 즉각 처리하라라는 기사인데, 우리는 한일 관계도 또 국제적인 상황에 봐서 한일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이렇게 국제
분쟁직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일 문제를 시사적으로 좋게 알아듣게 표현하면서 또 남북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을 좀 자주 하고 우리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자꾸 회복시켜야 돼요. 동질성도 회복시키고 남북 문제 서로 교류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쌓여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남북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나의 오늘 정치적 노컷 뉴스에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